나이가 되어서 힘들다 이 말이잖아. 그때마다 몸에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야. 남자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야. 고마워. 스타일이 굉장히 멋지다. 감사합니다.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몇 살이세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근데 이게 부채를 이게 바람을 자꾸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것도 바람이잖아. 봐라. 네. 본인이 이렇게 맨날 살랑살랑살랑거리고 내 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왜 그러지? 이 X를 딱 묻는 순간에 내 몸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처럼 왜 그러지? 마음이 막 쿵닥쿵닥 뛰는 뭐 이런 증상이 뭐야? 여자를 좋아해? 아니면 애인이 많은 거야? 말씀해봐봐. 소름 돋았습니다. 왜요? 정말 제가 군대 나왔을 때부터 제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는데요. 너무 관계를 계속 막 열이나 몸에서 잠깐만 기다려봐. 후끈 달아오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조금 나한테 시간을 줘봐. 나 진정 좀 하게. 이걸 직위라고 그러거든. 무당은 이런 본인의 직위를 타요. 근데 본인이 조금 남다른 성욕 아니면 남다른 너무 텐션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병강세, 옥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러듯이 내 몸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 지금.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줘. 제가 그 너무 참지를 못하는지. 뭘 못 참아요? 저 그냥 성관계를 계속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는데요. 계속 너무 저는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계속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그거를 그럼 반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는 여자친구랑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 그게 만족을 못하는구나 자기가. 계속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저기 쳐다볼 건데 여자도 쳐다보고 저자도 쳐다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정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일이 직원인데요. 거기서 상대방인데요. 그 여성분들이 레깅 입고 오실 때랑 야야야 고마워. 죄송합니다. 어머 그럼 어떻게 그 매장에 수많은 여자들이 올 텐데 네 그때마다 몸에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야? 네 너무 남자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일상을 생활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정말 그게 문제라서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못 살고 지금 직원들도 한두 번 만져버려가지고 지금. 아 직원들? 안 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사실을 본인 위에 누가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절친이 알고 있는데요. 고민이다 진짜. 네. 고민 중에서도 진짜 큰 고민이다. 그런데 있잖아, 혹시 병원 가서 뭐 다 문제 해결을 한번 받아보지 않았어요? 상담 같은 거 다 받아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병원에 작년에 한번 갔는데요.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질문이 너무 많고 왜 이러는지, 왜 제가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되어서 힘들다 이 말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 여자거든. 나 여자야. 네. 혹시 나를 보고도 그렇게 돼요? 진짜. 선생님은 이 자리에 이렇게 씨가 들어올 때 뭔가를 하나 딱 본 게 있어요. 선생님이 본 게 있는데 그런 본 것이 그 본 내용이 뭐였냐면은 형이 됐던 뭐 사촌이 됐던 아버지의 동생이 됐던 젊었어요. 본인 나이쯤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머리도 좋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큰 이름을 떨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관량 기질이 많은 남자였거든요.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국말리밖에 이렇게 사신절로 들어오거든. 영가가 사신절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 죽었기 때문에 혼신이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게 사신절이라는 건데 사신절을 타고 들어오는 혼신이 있어요. 젊은 남자아이가. 젊은 남자가 잘생기고 본인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생긴 남자가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활량기가 많은 막 결혼을 해야 될 나이에 뭐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자살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있나요? 본인의 형제자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 제 친형이 재작년에 외국에서 차에 치였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혹시 그게 뭔가 그 시신이 왔어요? 시신은 이제 한국에서 묻어드렸죠. 그 시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몸은 왔으나 혼신은 그 외국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혼 따라서 들어오니까 사신절로 지금 오는 건데 그분이 친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친형이 결혼할 나이, 몇 살에 들어갔어요? 결혼할 나이라니까. 그래요. 그 형이 굉장히 이렇게 활량기가 있고 멋있어요. 그 형이 내 동생 보고 싶다고, 내 동생 사랑한다고, 내가 왜 죽냐고. 죽은 거 맞냐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간대가. 그리고 이 동생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 그걸 접신이라 그래. 빈이라 그래. 지금 작년부터 본인이 이 증상이 급격히 심해졌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TV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어도 나 혼자, 그 남자들은 혼자 하는 거 있지, 해야 돼.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됐거든요. 형 납골을 한 게 아니라 뿌렸죠? 네. 이렇게 뼈가루 갈아서 뭐 물에다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어요? 물에다 뿌렸습니다. 그렇죠? 네네. 본인이 한 번씩 한기가 이렇게 나면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기도 있고 또 한기도 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게 도착증처럼, 성도착증처럼 내가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형의 죽음하고 연관이 있고요. 형이 본인하고 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고요. 조상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22살 12월 1일 귀문관살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당신이 몸에 귀문관살 산문이 열려있거든. 귀신이 통과하는 문이 있었거든. 그 통해서 왔어요. 와서 이거는 병원 의사도 못 고치고요. 내가 무슨 예방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 없어. 이렇게 무당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 굿해서 풀어라. 그것밖에 답이 없어. 진짜로. 내가 보는 위치에서는 그래. 본인 증상에 아까 충기하고 오솔솔 떨리는 증상하고 본인이 그 형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한 번씩 열이 확 올라오는 거하고 으슬슬 떨리는 증상이 있다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감기 문살도 안 들었는데 그런 증상이 있잖아. 맞습니다. 그쵸? 네. 그게 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두면 안 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니까. 그런데다 범죄자 돼. 범죄자. 잘못하면.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형이 혹시 꿈속에서 한 번씩 안 나타나나요? 꿈에서 형이 한 번씩 안 나오나? 정말 가끔씩 한 번씩 나오죠? 네. 그러면 진작 점을 보러 갔어야 돼. 이렇게 나쁘게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나쁘게 돌아가신 영가들은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자기 자꾸 꿈으로도 몸으로도 왕래를 해. 그러니까 이 방법은 선생님이 웬만하면 좋은 예방법을 알려줘서 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은 그 한을 풀어서 달래서 극락으로 보내라는 솔루션을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야 될 때는 정말 해야 돼. 그런 줄 아시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